바닷물은 진짜 시원하겠죠? 반갑! 네. 아, 너무 지칩니다. 아, 이 여름과 가을의 그 사이쯤. 여러분, 무더위가 지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. 정말 이 막바지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보양식을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번 보양식을 찾아볼까 합니다. 헉, 여러분, 제가 알려드릴게요. 빨리 오세요. 올여름 몸도 축 마음도 축축 늘어지기 쉬운 요즘 기운 팍팍 불어넣어줄 바다 보양식을 소개합니다. 여름엔 장엄하는 게 없장어. 바다 보양식 찾으러 간 곳은 일산해 수욕장 끝머리. 오! 수산물 판매센터입니다. 울산의 바다를 미니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여기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저희 광어도 있고요, 우럭도 있고, 가자비도 있고.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다. 잘하시네요. 아, 그렇죠. 완벽하죠.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리포트 아니겠습니까? 너무 읽으신 것 같은데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? 자, 가시죠. 여름바다엔 좀 일찍 찾아온 방어도 있고요, 쥐치도 있고요, 전박이 전어도 있습니다. 우리 생선들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? 어촌계장님. 예. 진짜 너무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딱 제철에 먹으면 맛있는 그런 생선들 있잖아요. 예, 생선 있지요. 어떤 게 있어요? 지금 딱 먹어야 좋은 게 장어. 그리고 철이 조금 지났지만 농어.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전어.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원기회복에 좋다, 보양에 너무너무 좋다, 정말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? 당연히 장어지요. 왜 장어예요? 가성비 좋고 맛 좋고 먹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음식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? 제철이라는 거죠. 제철 맞은 생선 찾아온 손님들 사이 물고기 구경에 푹 빠진 꼬마 손님도 보입니다. 아버님,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? 아, 제 애들 데리고 물고기 구경도 좀 하고 이제 뭐 반찬거리도 좀 사고 하려고 그래 나왔습니다. 살아있는 물고기를 진짜 완전 좋은 거 같아요. 아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. 우리 집에 못 가시겠는데요? 네,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. 그래서 빨리 사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. 네. 근데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? 싱싱한 거 눈으로 보고 바로 잡아서 뭐 뱉어 먹는 그런 재미도 있고 밖에서 먹으면 경치도 좋고 하니까. 이곳의 생선들이 유독 싱싱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 비결을 슬쩍 여쭤봤습니다. 아, 이거는 진짜 자랑거리다. 많이 오시라고. 어떤 자랑을 좀 하고 싶으세요? 특히요. 여기는 배를 운영하고 직접 잡는 배가 한 10척 가까이 됩니다. 그러니까 자연산이 많이 있다. 그건 자랑하고 싶고. 또 경치가 좋잖아. 다 2층 있고. 위치가 참 뭐 주차 시설 좋고, 경치 좋고. 여러분, 역시 바닷가 바로 옆이라서 그런지 배가 막 쏙쏙 들어오고 있거든요. 저기 보세요. 지금 배 한 대가 들어왔는데 뭘 잡아서 들어왔는지 빨리 가보시죠. 우와! 아니, 지금 방금 들어온 거예요? 예. 이 고기는 이름이 뭐예요? 삼치입니다. 삼치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?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진짜요? 그러면 한 마리 들고 바로 가서 구워 먹을 수 있어요? 예. 아, 지금 제 손에 삼치가 들려져 있거든요. 이 삼치를 한 10발자국 바로 앞에 초장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. 가시죠. 그만큼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싱싱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. 가시죠, 가시죠. 1층에서 직접 보고 산 횟감을 2층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. 와, 바다 좀 보세요. 네, 뒤에 배경도 너무 멋있고. 그래서 그런지 회가 더 맛있게 느껴져요. 정말 맛있어요.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? 느낌이 바람도 시원하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방울진 바다가 너무 멋있어요. 이게 회 맛은요? 너무너무 맛있어요. 고소하니 완전히 그냥 입에 감칠맛이 납니다. 좀 몸과 마음에 좀 힐링이 되죠. 보양도 됩니까? 아, 그럼요. 왜 보양이 되는 것 같아요? 우리 근해에 나는 건강한 음식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원전수 때문에 걱정이에요. 앞으로 못 먹을 것 같았어. 제 손에 잡혀온 삼치가 이렇게 구워져서 나왔습니다. 우! 짜잔! 일단 보시면 살이 진짜 부드럽거든요. 여기 보세요. 쏙쏙 떨어지잖아요.
밥 한 숟갈 딱 떠가지고 그 위에 하나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쫙 먹으면 아마 한 공기가 뚝딱하고 언제 사라질지 모를걸요. 그럼요. 그러면 다시 입맛이 돋게 됩니다. 예. 와, 와, 한상 가운데 장어입니다. 장어. 예. 장어인데 제가 알고 있는 장어의 느낌과 좀 달라요. 예, 장어 여기는 이제 칠암 쪽에서 이렇게 회를 살알같이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한다 해서 칠암식 그 장어회입니다. 그러면 이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으로 그래요. 예. 이렇게 한 숟갈 보옥 떠서 쏙 하고 담아주고 또 떠서 또 담아줘요. 자, 이제 섞습니다. 자, 그래서 한 숟가락을 이렇게 딱 떠서 아, 크게 드세요. 네. 오! 이제 기운이 좀 난다. 이런 게 팍 느껴지거든요. 기운 많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? 회를 먹다 보면 맨 마지막에 시그니처 메뉴, 하이라이트 메뉴가 탁 나오게 되잖아요. 예, 당연히 있지요. 네. 준비됐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. 이름하여? 장어탕입니다.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. 바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보양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예. 자, 한번 이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자잔. 바다의 속은 볼 수 없지만 이 장어탕의 속은 볼 수 있다. 여기 보시면은 진짜 두툼한 살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대로. 예. 일반 장어탕이랑 울산의 장어탕이 혹시 뭐 다른 게 있어요? 특별한 비법.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. 어떤 건데요? 동구의 장어는 바로 가서 그날 잡았어 그날 가지고 온 생선을 직접 드실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지방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고소함이 한층 더하다는 것입니다. 아! 귀엽네. 여러분, 씹을 게 없어요. 그냥 바로 목구멍으로 쏙 하고 넘어갔어요. 근데 좀 느낌이 추어탕? 추어탕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. 예. 민물의 추어탕이라면 바다에는 당연히 장어탕이 추어탕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추어탕이라고 하면 왜 경상도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잡아서 갈아서 싹 안에 넣잖아요. 네. 그래서 식감을 많이 느껴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장어가 여러분 진짜 입으세요. 입으세요. 장어가 장어가 살이 두툼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물 먹고 장어 살 먹고 자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 말 그대로 원기복종 그냥 제대로 되는 거죠. 보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갖춰져 있습니다. 일단 일산 앞바다에서 싱싱하고 신선하고 갓 잡은 거를 바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거. 그것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잖아요. 거기다가 여러분 뜨끈한 국물에 장어가 살이 두툼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 그리고 딱 한 입 딱 먹었을 때 고소함이 살아있는 그 장어. 여러분 보양식 혹시 아직 안 드셨다고요? 혹시 드셨는데 힘이 없다고요? 그럼 이곳에서 한번 든든하게 채워보시면 좋겠네요. 자, 한 입 떡!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그리고 뜨끈하게 채워주는 바다 보양식 장어. 여름이 가기 전에 장어 꼭 먹어야 하잖아.